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스테들러 루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저렴이 색연필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열심히 검색해서 후기가 좋은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인터넷에서 6,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늘 쓰던 프리즈마에 비하면 6배 좀 넘게 저렴하네요. 후기가 아무리 좋았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가격을 생각해서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 색연필을 받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네요. 저도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색연필 상자 아래를 살짝 밀면 색연필들이 나와요. 스테들러 루나 48색 색연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필깎이도 들어있네요. 색연필은 써봐야 색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색상표를 만들어야 돼요. 색을 조금씩 쭉 다 칠한 다음에 옆에 이름을 적어줄게요. 그런데 연필에 이름이 안 적혀져 있네요. 케이스 뒷면에는 색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정작 연필에는 안 적혀 있어요. 뭐 어차피 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색연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만들게요. 먼저 타이틀을 넣어줄게요. 두께를 넣어주어서 단조롭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박바를 그려볼게요. 형태가 단순해서 그리기가 쉬워요. 스케치 끝! 초코씨를 먼저 그려주고요. 사각사각거리는 얼음을 생각하면서 지그재그로 칠해줄게요. 옆면은 연하게 깔아준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레드로 뻑뻑뻑 덧칠해줍니다. 겹쳐칠하기는 좀 잘 안되네요. 흰색으로 블렌딩을 좀 해볼게요. 블렌딩이 무척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도 그려주고 더 어두운 녹색으로도 군데군데 칠해줘서 단조롭지 않게 해줄게요. 황토색으로 칠해주고 갈색으로 덧칠해서 색 변화를 줄게요. 다음은 돼지바를 그릴게요. 돼지바 안에 있는 딸기잼이 보이도록 한입 베어 먹은 돼지바로 그릴게요. 초코 크런치도 그려주고요. 초코 코팅을 잘 해주겠습니다. 단조롭지 않게 흰면이 희끗희끗 보이도록 해줄게요. 다음은 월드콘 그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보면서 그릴게요. 윗면은 껍데기를 까고 크림이 보이도록 할 거예요. 실제로는 크림이 이렇게 확 눌려가지고 판판하지만 그림에서는 조금 봉긋하게 올라오게 그릴게요. 땅콩을 그려주고요. 초콜릿도 그려줄게요. 초콜릿은 크림의 결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과자 부분을 그려줄게요. 글씨도 넣어주고요. 월드콘에는 별이 그려져 있네요. 파란색 칠한 곳에 더 어두운 색을 칠해서 색 변화를 약간 줍니다. 조스바는 조스니까요. 아래서 훅 하고 올라오는 포즈로 그려줄게요. 웜 그레이가 없어서 샌드색으로 밑색을 먼저 깔았어요. 무시무시한 입은 핫핑크로 칠할게요. 좀 더 진한 빨간색으로 덧칠해서 색 변화를 줄게요. 밝은 회색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색이 잘 안 먹어서 좀 당황했어요. 제가 늘 쓰던 프리즈마는 이렇게 덧칠하면 색이 이렇게 섞였는데 이건 좀 겉돌더라고요. 처음에 샌드색을 너무 많이 깔았어요. 영상에서 보여지기에는 발색이 연해서 살짝 칠한 것 같지만
아까 좀 진하게 칠하긴 했었습니다. 아, 여러 겹 칠하니까 색이 잘 안 먹어요. 아,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에 안 먹고 색이 약간 겉돌았으니까 지우개질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지워서 다시 해보고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근데 또 지우개질은 잘 되네요. 사실 전 그림 그릴 때 지우개를 잘 안 써요. 틀리면 틀리는 대로 안고 갑니다. 지우개를 쓰면 종이가 까져서 색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틀렸으면 아주 다시 그리고 이렇게 지우개질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뭐 암튼 오늘은 조스바 이렇게 가겠습니다. 연한 핑크로 튀어나온 부분을 칠하고요. 어두운 핑크로 들어간 부분을 칠해줄게요. 이제 메로나를 할 건데요.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메로나 색과 가장 가까운 밝은 연두색이 발색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빈 면을 이렇게 채울 짜리몽땅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먹은 더위사냥으로 갈게요. 역시 덧칠하기가 잘 안 되네요. 아쉬운 대로 더위사냥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